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신은책입니다. 이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에서 전통적인 색깔이 사라지고 그리고 운동권도 소수로 밀려난 뒤에 지금 이재명 전성시대가 온 것은 다들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대중정당으로서의 뿌리까지 파헤쳐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도 과도기의 인물이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놀라운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이재명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한 강민구라는 자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른바 중앙정치판의 대위를 한 겁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참으로 입에 올리기 힘든 아첨을 했습니다. 강민구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마치 북한 노동당이 아버지는 김일성이요 어머니는 김정숙이라고 가르쳤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강민구는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재명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그가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민주당의 동진 전략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재명에게 바친 감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구 민주당의 발전이 곧 대구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한 발씩 전진하면 언젠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첫 발을 이 대표가 놓아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아침이 공개리에 벌어졌는데도 당사자인 이재명은 물론 아무도 그 최고위원회에 있었던 아무도 이를 개면적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로 공개 찬양한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행사로 알려진 일방적인 공천의 결과 민주당이 이재명이 사당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공지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아첨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도덕감각이 아니 정치감각이 이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찬양을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권 강화가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일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그 뒤에 권위주의 시대 국회의원 권위와 리더십은 깨진 지 오래다. 새 시대에 맞는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바로 앞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찬사를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당원과 지지자의 손을 잡고 정권 탈환의 길로 나가자. 이런 이재명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릴레이 찬양이 이어지자 당내에서는 드디어 이재명 1극 체계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한 중진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총선 완성을 이끈 현재가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당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의도의 대통령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유일 정당.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과거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지하철 광고판까지 달림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이 생일날 지하철 광고판에 지지자들이 돈을 출연해서 광고를 했죠. 문재인은 그런 아첨을 멀리하지 않고 즐겼습니다. 덜 떨어진 권력자가 흔히 아첨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한 것과 그는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를 하신 분이죠. 이 김종인에게 발탁이 되어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됐던 박경민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피아노로 직접 치면서 이 문 대통령 성적을 닮았다. 이런 영상 편지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었으니 이어지 감격스러운 아침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의 후임을 뽑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때 우리 보수가 권토중매를 했던 선거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보궐선거에서 우리 보수가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둔 때 이 후보자리를 놓고 우상호와 중기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박영선이 맞붙었습니다. 그들은 당내 최대 개파인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 구애 작전을 펼쳤습니다. 박영선은 출마 선언에 앞서 노무현 묘소를 다녀온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69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벌써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이 그립다. 참 기가 막히는 아침입니다. 박영선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꿰찼지만은 그것이 그녀의 정치 인생 끝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유일 권력자는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그를 옥죄어오는 사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당 대표직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조만간 당권 재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사퇴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 그게 오보로 잡히더군요. 원래 당 대표직에서는 6월 말에 물러나는 것으로 검토가 됐죠.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물러나겠다 이랬는데 전당대회 사무를 총괄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다음 주 초에 출범을 할 예정이고 여당 당권 주자인 한동훈이 23일경에 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대표직 정도야 오래전에 이재명이 손안에 있으니 지금 한국 정치사상 이재명처럼 권력을 독점한 야당 지도자는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런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물러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났느냐 아직 고민 중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문민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마침 이 조선일보 목요일자에 양상훈 주필이 칼럼이 실렸습니다. 윤 임기와 이승공의 아주 위험한 삼국선. 그래 윤석열 임기와 이재명 승공의 아주 위험한 삼국선. 둘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칼럼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73%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을 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에 형사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다들 동의하고 있다. 이 헌법 84조를 두고 최근에 벌어진 논란이죠. 더군다나 놀랍게도 민주당 지지자의 58% 그리고 조국 당 지지자의 67%도 이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민심이 이런데 이화영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양상훈 주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보이던 이재명이 만난 예상 밖 암초였다. 이 정도 중형이 나올 줄 몰랐던 이재명은 일대 쇼크를 받았다. 그래서 양상훈 주필은 이재명이 아마도 수원지법에서 이화영이 징역 9년 6월이나 받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계에서는 수원지법에서 아마 이화영에 대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죠. 그게 서울지법과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어쨌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난제라는 사실을 새삼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이 리스크가 극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주었다. 이 아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이화영이 징역 9년 6월을 딱 선고받고 나니까 이것이 이재명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주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실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이 리스크가 극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주었다. 그렇습니다. 이화영 재판의 판결문은 이재명이야말로 대북 송금 사건의 몸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더욱이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들,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백인동 게이트 성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으로도 거의 방탄 쫓긴 국회의원 배지부터 떼버립니다. 그리고 434억 원 대선 자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니, 반환해야 하니 민주당도 와야 될 겁니다. 이러니 이화영의 형량을 본 이재명으로서는 전신을 엄습해오는 추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웃음입니다. 양상훈 주필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재명이 언론에 대해 막말을 퍼붓고 지지층이 판사 탄핵을 선동하는 것은 이 리스크의 심각성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먼저 시간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아예 출마를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양주표는 그 시간을 2026년 3월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는 대선 1년 전쯤인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못하면 이재명은 일단 비선거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체를 막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면 만약 어떤 이유이든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주필은 섬뜩한 그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야권 내부 도전은 세를 얻을 시간과 명분 모두가 부족해진다. 문재인이 당선된 것과 같은 비정상 대선은 이재명이 가장 바라는 대선일 수 있다. 결국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재판 지연입니다. 양상훈 주필도 이를 지적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앞으로 2년 이상 사법부의 압박을 가해 재판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전국을 비상상황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까지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대통령 탄핵을 실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지금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라는 좋은 탄핵용 소재가 있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두 문제는 국민 지지를 받고 있어 어느 정도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양상훈 주필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실제 대통령 탄핵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비상정국 내내 야권의 유일 리더로 역할을 할 이재명의 위상은 유지될 수 있다. 대부분 확정 판결도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모른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해왔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 나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흙탕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구르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는 그 대답은 법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자. 우리 보수부터 앞장서서 법대로 할 것을 주장하자. 윤석열 대통령부터 법대로를 외쳐야 한다. 지금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법대로이다. 법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대로 그 결과를 집행한다면 이재명 같은 자가 득세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 광장에서 외치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재명의 시간은 없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이 경제 문제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 대출금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4년여 동안 50%나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며칠 전에 나왔죠. 다들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3,359,590명
이분들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총 1112조 7400억 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말 738조 600억 원과 비교를 하면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금이 51%나 늘었습니다. 대출자도 60%가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의 대출 규모는 이 기간 15조 6200억 원에서 약 2배가 되는 31조 30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서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도 무려 그 숫자가 172만 7,351명.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절반 이상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터지기 직전의 폭탄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3년 반 만에 GDP를 약간 밑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이 된 통화긴축이 수년째 이어지자 거품이 다소 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 34나라, 그러니까 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를 냅니다. 그 유로 지역을 단일 통계로 보아서 34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당당하게 1위 98.9%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다음으로는 홍콩이 92.5%, 태국이 91.8%, 그리고 그 다음은 영국이 78.1%, 미국이 71.8%,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로 단일 통계는 약 52%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통계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 이래 4년 넘게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불명예에서 우리는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